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많이. 우와, 혼자만의 즐기는 이렇게 도와줘. 대박, 진짜 대박. 왜 이렇게 신기한데? 와, 대박! 뭐가 있을까? 네? 그런 이유가 아니라 라스베이거스는 워낙 화려한 도시잖아요. 영화 이제 나우 유 심이나 오션스 11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 CG 같을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약간 상상이 잘 안 가는 걸 그런 기대감을 안고 있고 아무리 시간을 이렇게 잘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하루밖에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스페셜한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보시면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리무진 타러 가겠습니다. 우와! 우와! 짠! Hello. Hello. Hi. How are you? Thank you. 와! 대박이다. 오! Hello everybody. Welcome to Las Vegas. Yeah. Hi. 아, 시작합니다. 출발한다. 그리고 몰랐는데 그 라스베이거스 하면은 약간 도박?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도박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거의 그냥 라스베이거스를 반의 반만 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뭐 한 30% 정도만 도박을 하고 70%는 그냥 이제 구경을 한다고 해요. 호텔 투어, 뭐 맛집 투어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있고 그랜드 캐년도 헬기를 타고 갈 수 있고 아 그리고 여기 되게 덥잖아요. 날씨가 더운데 아이스하키 대회가 열린대요. 활발하게 이벤트가 열리는 그런 화려한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좋아요. 뭔가 LA랑은 또 틀려요, 느낌이. 우린 지금 어디를 가냐면 저희는 처음으로 이제 웰컴 사인을 보러 가겠습니다. LA도 좋았지만 건물들도 되게 화려하고 막 전광판도 되게 많고 오는 길에 되게 좀 설레더라고요. 저기 봐요. 밖에 건물들이 엄청 화려해. 되게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 저기! 자유여신사! 저기 있어요. 우와! 아 여기가 그 뉴욕 뉴욕 호텔이래요. 그래서 라스베이거스인데 여기 뉴욕에 약간 그런 걸 담았어요. 우와 대박이다. 저기 이따 보러 갈 거래요. 예이! 우리가 일단 첫 번째 가는 그 웰컴 사인 있잖아요. 거기 그걸 만든 디자이너가 로열티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서약을 하고 그냥 기증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줄 서고 다 그래서 사진을 어떻게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보는 걸로. 이제 제대로 된 시작이죠. 내가 라스베이거스에 왔다. Thank you. 와. 엄청 귀엽다. 웰컴. 웰컴. 이게 줄인가 봐요. 이렇게 줄 서서 하나 봐. 가자. 라스베이거스 웰컴 사인을 봤으니까 세계 호텔 투어를 해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호텔마다 그냥 호텔이 아니라 각자의 그 테마가 있어요. 세 개를 담은. 네, 이집트 컨셉의 이제 룩스로 호텔도 보고 여기저기 다양한 호텔들을 다녀볼 예정이고요. 또 호텔에서 주최하는 쇼가 그렇게 유명해요. 그래서 그걸 꼭 보러 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다음에 갈 곳은 룩스 호텔이라고 그 이집트 피라미드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라스베이거스에서 보는 이집트를 느껴보도록 할게요. 어, 보여, 보여. 우와, 우와. 엄청 커. 왜 이렇게 신기한 건데. 우와.
좀 무섭다. 우와. 사람 이러고 있어. 어깨도 올려야 돼. 제 어깨 직각이거든요. 와, 여기 에펠탑. 우와. 여기가 불쇼, 화장쇼 하는 데라고 하네요. 야, 진짜 크다. 뭐 이렇게 끝나질 않아? 8시부터. 8시부터. 이 지금 뭐야, 몇 시지? 7시 40분. 지금 7시 40분이니까, 네, 8시에 시작을 하니까 곧 볼 수 있겠네. 예! 어, 예, 예. 노 땡스. 바이. 나 쟤 알아. 쟤 뭐지?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아니야? 여긴가? 어, 더 커져 소리. 갑자기 불 한 번 나오고 끊겼어요. 일 생긴 것 같아. 말씀해 주셔서 바람 불어가지고 저게 불이 안 된대요. 아, 못 보나 보다. 아쉽다. 사람들이 다 똑같아.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뒤돌아봐요. 혹시나 할까봐. 아, 이러지 마. 오고 싶었는데 아쉽다. 갑시다. 에이, 아쉬워라. 아, 진짜 웃겨. 아니, 하필 오늘 보러 갔는데. 근데 사람들 반응이 똑같아요. 나라는 다 달라도 그냥 막 영어로 막 이렇게 하는데 느껴져, 그게. 불쇼는 이렇지만 저 이제 무쇼 보러 가거든요. 분수쇼. 물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겠죠? 아, 너무 초라해. 영상을 찾아보고 있어. 엄청나요. 막 불타오르고 있어, 지금. 장난 아니야. 모든 걸 파괴할 기세예요, 지금. 우와, 대박. 장난 아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귀여운 모습만 보여주고. 정말 맛배기만 보여준다. 아, 대박. 이거 실제로 봐야 되는데. 아, 불쇼에서 너무 힘을 뺐어. 네. 많이 섭섭했어요. 진짜 대단한 거 할 것처럼 펑 해놓고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나. 막 너무 아쉬웠어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겠어요.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럼 이제 물쇼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기대할게. 도와줘. 힘내, 물쇼야. 그 물쇼가 이제 이 리무진 투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 넓은 공간을 혼자 쓰는 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펄쩍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좋은데? 제가 또 이런 거 언제 해보겠어요? 나 혼자만의 즐기는 리무진. 너무 좋다. 혼자만의 즐기는 리무진. 그래, 거울로 저도 보여요. 아, 마지막이야. 우리 집 앞에 있으면 좋겠다. 불쇼에서 못 본 하늘 여기서 풀었어. 너무 이뻐요. 막 너무 재밌어. 제가 막 이렇게 춤추고 이런 거 다 안 하는데 같이 보면서 막 리듬 탔어요. 진짜 재밌었어. 이야. Yeah. Yeah. All right. Thank you. Yeah, bye bye.
정말 긴 이 노란 리무진이 있어서 약간 약간 부담스러운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타보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새로웠어요. 재밌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거기에 뭐 음료수나 먹을 거를 사서 갈 수도 있대요. 그래서 파도나 파티 이런 느낌도 날 것 같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렇게 화려한 밤은 처음이라 정말 되게 꿈 같은 날이었죠. 저에게는 저의 이번 여행의 의미가 새로운 나를 찾는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나는 도전을 해봤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막 슝 하고 날아다녔는데 어떤 걸지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많이!